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되 이 차례 가운데 일체처가 모두 중보로서 장엄하고 꾸밈을 했으니 만들었으니 엄식을 했으니 말. 그 엄식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광채를 바라고 허공에 휙 날아가서 허공에까지 그 광채가 퍼져가지고 분포한 것이 구름과 같아서 광명이 통찰하여 항상 두루 덮으며 통찰이라고 발음합니다. 통자. 막힘없이 툭 터진 것이 통찰이요. 357 철자하고 통할 통자와 같아요. 통자가 통입니다. 만이가 구름을 토하여 다함이 없어서 시방의 부처님 그림자가 그 가운데 나타나서 신통과 변화가 잠시도 머무림이 없으니 일체 보살이 모두 다 와서 모였습니다. 아까 했던 거 두 번 다시 하죠. 일체 만의에서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하니 그 음성이 미묘하여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옛날 행한 바를 이 보물, 이 보석 안에서 많이 보죠? 많이 보 안에서 항상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기도 하고 부처님이 행하신 바를 보기도 하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니까 문자를 먼저 놨네요. 견문이라도 하는데 견문 같지? 이거는 문견으로 설명이 되었어요. 청정한 광명인 변조존이 변조존이냐 비로자나죠. 비로자나 여래께서 장엄국 가운데 다그 모습 그림자를 나타내서 저것도 다 그림자예요. 부처님 사진 촬영한다고 하죠. 촬영이란 게 아니라 사진 영상 그림자 아니요. 변화 분신들이 모든 대중들이 다 거기에 분신을 변화하여 모든 대중도 그 둘러싸고 있는 걸다 변화해서 일체 차례 세계바다에 모두 두루하며 있는 바 변화의 부채가 다 요술과 같아서 그 오는 바 오는 곳을 찾아봐도 가히 얻을 수 없다. 부처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원력으로 인하여 왔고 신통으로 인하여 왔고 유실력으로 인하여 왔고 공덕으로 인하여 왔어요. 그러나 온 바가 없죠. 부처님은 경계와 유실력으로서 일체 세계 가운데 그와 같이 나타나시며 열애의 자제한 신통의 사실이요. 시방의 모든 국토에 모두 들어와서 이 세계의 바다를 청정하게 장엄하시니 일체가 다이 보배 가운데서 나타나며 시방에 있는 바 온갖 변화가 다 거울 가운데 영상과 같이 나타나니 이것은 다만 열애의 옛날 행한 바를 말미암아서 신통과 원력으로 출생했다.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두 가지만 나왔네요. 공덕도 있는데 생략되었죠. 열애의 신통과 원력과 공덕과 수행과 법력과 유실력과 뭐 그런 것으로 다 나왔어요. 만약에 능히 보현의 행, 보살의 행을 닦아서 보살의 수승한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능히 일체 미진 가운데서 널리 그 몸을 온갖 청정한 여러 세계에 나타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책자재, 침자재. 책자재만 되어도 몸을 수없이 나타내죠. 책자재 보살이 되죠. 책자재. 침자재가 되죠. 팔찌가 되면 책자재죠. 팔찌 보살. 구지 보살이 되면은 침자재. 어떻게 보면은 침자재보다는 책자재가 더 나을 것 같아도 조금 한 계단 낮아요. 팔찌보다는 구지가 높잖아요. 제8 부동지는 팔찌보살은 책자재가 되고 제9지 보살은
침자리가 되어요. 색은 물질이죠. 물질의 자재에서 몸을 수없이 나타내요. 가령 미진 속에도 나타내고 온갖 세계의 청정한 그 몸을, 광대한 몸을, 작은 몸, 큰 몸, 말할 수 없는 몸을 모든 세계에 다 나타내요. 그게 색자재라요. 그리고 수명도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 나타나기 싫으면 말고 마음대로 해요. 자유자재해요. 팔지보살 만들면 부지보살이 되면 침자재. 침자리가 더 어려워요. 색즉시공, 공즉시세. 색이 공보다 거칠은 존재죠. 미세한 존재가 마음 아니요? 물질, 정신. 예? 물질계, 정신계에 대해서 다 자유자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불가사의한 억대급에 일체 모든 열애를 친근하여 일체 그 행한 바와 같은 것을 일찰나 가운데 모든 능이 나타낸다. 여러 불국토가 허공과 같아서 무등, 비교할 수 없고 비등할 수가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원양도 없거나 불국토가 본래 그런 거요. 불국토가 허공과 같다 했잖아요. 허공과 같아서 본래 생기는 것도 없고 원양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모든 불국토가 다 꿈과 같고 꼭두각시 같다고. 한 유장은 세계고 또는 지방 불국토 유역 허공화라 그런 말 나옵니다. 내가 만든 소리가 아니에요. 나도 많이 경전을 보다 보니까 그 말이 어디서 튀어나오지. 내가 조작으로 만든 소리가 아니에요. 지방 불국토.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유여 허공화라. 허공꽃과 같아요. 허공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중생한테는 그게 필요하죠. 중생들은 가짜를 좋아하고 허망을 좋아하니까 가짜 허망도 잘만 나타내면 하기야 안방에 전부 다 배우들이 가짜로 꾸며가지고 그런 그 연극을 하는데도 다 보기 좋아하고 더운데도 텔레비 틀어놓고 보고 있잖아요. 배우가 하는 짓도 좋아하고 기를 쓰고 보는데 부처님과 보살이 하는 일이면 가짜라도 참 좋은, 진짜 좋은 가짜죠. 예? 불국도 장엄 같은 거. 그러니까 중생계에서는 필요해요. 본래는 필요한 것이 없지만은 본래 무일물, 본래는 하나 물건도 없지만은 본래 무일물의 도리를 모르는 중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 가관, 속죄법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장엄 같은 거, 또한 여러 가지 한화 같은 거, 신통 변화가 다 필요하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널리 장엄하고 청정해서 본래의 원력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신다. 그 가운데는 불국토 가운데 도거인 비로자나라고 또 이렇게 계시면 모든 대중들이 그 주위에 둘러싸서 합장하고 설법 듣고 하잖아요. 어떤 동물은 새끼 낳고 죽거든. 새끼만 낳으면 자기가 죽게 돼. 살모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렁 같은 것도 그렇죠. 우렁 같은 것도 새끼 낳고는 새끼를 수도 없이 낳고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도 그게 좋다고 하거든. 네? 새끼를 많이 낳아놓고 자기 새끼 속에서 내놓으라 하고 임금 노릇을 하다가 그냥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우렁 같은 거. 그런 동물들이 많지요. 그런 생명체들이. 부처님도 거기다 필요가 없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모든 법이 다 한화 같지만 그러나 한화와 같아도 그걸 하고 사라져버려요.
본래 없는 자리로. 그래서 환으로 닦고 환으로 징득하고 환으로 제도하고 환으로 열반에 들어버려요. 이게 부처님의 사업은 이 팔자에 들어있어요. 이거 팔자를 알면 팔자를 고치는 거죠. 환수, 환증, 환도, 환멸. 이거 하면 여기서 말한 내가 환멸이라는 것은 열반에 드는 거예요. 본래가 다 팔상승도가 다 환이거든. 환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 닦는 것, 6년 고행하는 것도 환수고, 나중에 수화 항마상 해가지고 성불하죠. 성불한 것도 환증이고. 그래가지고 오비구부터 제도하면서 49년 설법해가지고 중생 교화하는 걸 환도고. 그거 다 끝나버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열반에 들어버려. 환멸이다. 요즘 사람들 뭐 환멸을 느꼈다고 하는 그 말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세상을 많이 살았기에 환멸을 느꼈다고 그래요. 인생관이 세계관이 얼마나 투철해서 그 사람들은 고냐시 짜증나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진저리가 나가지고는 고통 가운데서 고충을 겪다 겪다 못 겪어가지고 환멸을 느낀다고 하지. 부처님 저 환멸하고는 성질이 180도로 다르지요. 저것은 열반에 든 거요. 본래 열반에 들 것도 없고 또 나올 것도 없지만 불생불멸이지만은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이 세상에 또 사라지고 하는 것이 그게 환멸이라요. 본원력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신다. 여기는 환멸이 아니라 그냥 환으로 나타난 거죠. 환현이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환현이요. 그것도 또 환으로 나타났다가 환으로 사라지고 환몰, 환몰이나 환멸이나 같은 말이요.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이 가운데 어떠한 세계의 머무림이 있느냐. 보현보살이 어떻게 설법을 여러 가지로 하시네요. 내가 지금에 마땅히 말하리라. 언권을 빌린 거요. 지금은 이제 주연이 보현보살이요. 주연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달리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배우들이 주연한 것이고 보현보살이 설주가 되었어요. 설주. 말하는 설법의 책임자 주가 된 거죠. 설법주가 된 것이 설주입니다. 여러 불자여 이 불가설 불찰 미진수 향수의 가운데 불가설인 가히 말할 수 없는 불찰 미진수 세계종이 안주함이 있거든. 세계해 가운데 또 세계총이 있어요. 나라 단위 위에 또 도 단위가 있고 도 단위 위에 또 군 단위가 있고 군 단위 밑에는 또 면 단위가 있듯이 낱낱 세계종에 또 다시 불가설 불찰 미진수 또 세계가 있어요. 있고 있다 말이죠. 여러 불자여 하고토가 좀 덜 맞죠. 있다 띄어버려야죠. 하니라 있으니라. 여러 불자여 저 모든 세계종이 세계 가운데 각각 의주를 하며 세계해 속에 들어있는 세계종들이요. 서울 시내 여러 학교의 학군처럼 각각 의주하며 각각 형상이며 각각 체성이며 각각 방수며 각각 취입이며 각각 장암이며 각각 분째며 취입이라서 나아가는 그거지요. 각각으로 장암되어 있고 세계가 어디로 나아가? 한국은 동양권에 들어가요. 한국은 동양권에 들어가면 한국은 동양권에 들어간 것이 한국은 동양권에 들어가는 취입이요. 응? 또 각각의 장암 각각의 분째 분째라서는 한계 상당한 위치, 한계를 분계라고, 분째라고 하죠. 각각의 향렬, 열흘 지가죠.
아파트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잘 짓는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짓겠어요. 이 줄을 튕겨가지고 일렬로 탁탁 가지고 한 치도 안 틀리게 탁 고친 건물을 똑바로 이렇게 세우죠. 그게 참 각각형렬이에요.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 조립식으로 크게 보면, 좁게 보면 그렇죠. 각각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모습, 각각의 역까지니라. 역까지는 불보살의 유력으로, 유실력으로 가지한 그러한 세계들이 있다만, 여러 불자여 이 세계 종이 혹은 연꽃 대연화의 바다에 의지해서 머문 것도 있으며, 혹은 위변색 부화의 바다에 의지하여 머무는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진주장 보영락해에 의지해서 머무는 것도 있으며, 혹은 향수에 의지해서 머무는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화해에 의지해서 머무는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만이 도망의 바다에 의지해서 머무는 것도 있으며, 혹은 설류 광해에 의지해서 머무는 것도 있으며, 혹은 보살의 이 보살 관이죠. 보장음 관어 바다에 의지해서 머무는 데 있으며, 혹은 가지가리 중생 몸에 의지해서 머무는 데 있습니다. 중생 몸의 기생충들, 세포 조직들, 혹은 일체 부처님 음성 만이왕 바다에 의지해서 머무는 데 있으니, 그와 같은 등을 만하게 널리 발할진된 세계에 미진수가 있느니라. 불자여 이저 모든 일체 세계의 종류가 각각 수미산 모습으로 되기도 하고, 혹은 강과 하천의 모습으로 되기도 하고, 혹은 회전형이 되기도 하고, 혹은 설류형이 소용돌이 같이, 혹은 바퀴모양 윤망의 형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단 재단 같이, 재단의 모양 같이 되기도 하고, 혹은 나무 숲 같이 된 것, 세계가 다 타원형 지구같이 둥근 것만은 아니에요. 혹은 누각의 형도 되기도 하고, 혹은 산당의 형도 되기도 하고, 혹은 정방형, 보방형으로 되기도 하고, 혹은 태장형. 태장은 사람이 뱃속에 어린애 그 태에 이렇게 깔고 앉아 있죠. 어린애가 낳기 전에, 생기기 전에 태부터 형성이 되죠. 도태가 형성이 돼야 돼요. 도태, 성태. 성인이 되면 성태가 형성이 되고, 도를 입으면 도를 이제 깨치면 도태가 형성되죠. 그리고 중엄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그런 태가 하나 이제 형성되고, 그건 생태지요. 생태는 생리의 태고, 도를 통하면 도태가 되고, 성인 되면 성태가 되고 그렇죠. 태장형. 그래서 만다라 가운데 태장이라는 만다라도 있어요. 태란 것이 바닥이죠. 바닥. 옛날은 그 임금이 나올 때그 태는 묻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돌로 싸가지고 태봉도 있습니다. 태를 그냥 묻어가지고 묘같이 태봉. 영천 은혜사 위에 가면은 그 백흥암 쪽으로 가면은 태봉이란 게 있어요. 임금 태는 그렇게 소중해요. 요즘 태는 병원에서 나오면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냥 버려버려요. 가수구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약방 그런 사람이 그럼 어디서 사다가 약 제조도 갑니다. 그 보험제거든요. 태태가. 옛날엔 보니까 태를 태우대요. 장작불에다가. 나도 태운 거 많이 봤어요. 개가 물어가고 하면 안 되죠. 개가 먹고 하면은. 따지고 보면은 개가 먹으나 뭐 사람이 약으로 먹으나 비슷비슷하는 건데. 태장형 혹은 연화형 되기도 하고, 혹은 카르카형이 되기도 하고, 중생은 몸이 되기도 하고, 카르카가 식물 나무 열매죠. 혹은 운형이 되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상호형이 되기도 하고, 혹은 원만 광명이 되기도 하고, 혹은 종종 주망형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일체 문같이 문달형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장엄구형과 같은 그런 세계 모습도 있다. 그러니까 금가락지나 귀걸이나 목걸이 같이 그렇게 된 것도 있다. 그와 같은 등을 만일 널리 설명할진된 세계 미진수가 있느니라. 여러 불자여, 저 일체 세계 종이 혹은 지방 많이 구름으로 자체가 되기도 하며, 이거는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은 중생 염으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모든 광명으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고, 유마경에 보면은 광명 세계가 있고 향기로 된 세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혹은 보향염으로 자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일체 보장음 달아의 꽃, 달아도 식물이죠. 배달아. 인도에 그 꽃으로 자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보살의 영상으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은 광명으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은 색상으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며, 혹은 일보광으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며, 혹은 중보광으로서 자체가 되는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중생의 복덕해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는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중생의 모든 업해 음성으로서 자체가 된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부처님 기원계의 청정한 음성으로서 자체가 된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보살의 대원회의 음성으로서 자체가 된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부처님의 방편 음성으로서 자체가 된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찰 장엄구 성교하는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는 것도 있으며, 혹은 무변한 부처님 음성으로서 자체가 된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부처님의 변화 음성으로서 자체가 된 것도 있으며, 혹은 일체 중생의 좋은 음성으로서 자체가 된 것도 있으며, 소리로 세계가 되었어요. 광음천 같이 그런가 보죠. 소리 속에도 다 세계가 있어요. 빛깔 속에도 세계가 있고, 냄새 속에도 세계가 있고, 색성 향미초 법 속에도 세계가 있고, 색성 향미초 법 같은 것. 혹은 일체 중생의 좋은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일체 부처님의 공덕의 청정 음성으로서 자체가 된 것도 있으니라 이와 같은 따위를 만약에 널리 말할진된 세계에 미진 수가 있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은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되, 세계의 종류가 견고하여 묘하게 장엄한 광대하고 청정한 광명장이 연꽃 보혜에 의지하여 머무림이 있기도 하고, 보혜 소주 잘 팔리겠네 거기는. 혹은 향해 등에 머무림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수미성 나무 또는 단모습인 일체 찰종이 지방세계에 들어와거든. 지방계에 들어와거든. 가지가지 장엄과 형상이 달라서 각각 분포하고 나열해서 안주하며, 혹은 체가 정광명이 된 것도 있으며, 혹은 이 화장과 보온으로 된 것도 있고, 혹은 찰종의 불꽃으로 이룬 바가 만의에 안주하여 만의의 불교장에 안주한 것도 있으며, 등념의 염체 광명 등이여 가지가지가 끝없이 청정한 빛깔이라, 혹은 말소리로서 자체가 된 것도 있으니, 이 부처님의 연설한 바가 불가사이며, 혹은 원력에서 나온 바 음성과 친변의 음성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니, 일체 중생의 큰 복업과 부처님의 공덕의 소리가 또한 그와 같으며, 찰종과 일일 낱낱 차별문이여 불가사의하여 다함이 없으니,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서 무궁무진하다 말이오. 그러니까 세계종의 차별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지방에 두루하여 모두 두루하여 광대한 장엄에서 실력을 나타내며, 시방에 있는 바 광대한 세계들이 모두 와서 이 세계종에 들어가니, 비록 지방 세계가 널리 그 세계종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나, 그러나 실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들어감도 없으며 하나의 찰종으로서 일체 세계 속에 넣기도 하고 일체 세계가 또 하나의 찰종 속에 들어가도 또한 남김없이 다 들어가요. 일미진 중 삼시방보다는 크니까 더 낫겠네요. 어? 최상은 그래도 최상은 본래와 같아서 차별이 없어서 비교할 수도 없고 한량도 없고 모두 투루하며 일체 국토 미진 가운데서 열애가 다 그 곳에 계시는 것을 다 본다 말이죠. 세계마다 부처님이 다 계시죠. 어찌다 계시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무인도가 있듯이 사람 안 사는 섬도 있듯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선 부끄러주만 해도 부처님이 안 가시니까 3주 호법이지 4주 호법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세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우불처 칭존하고 부처 없는 곳에 가서 부처라고 지금 부처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우불처 칭존이다. 불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조사 천문의 대장경에 부처가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세존이라 하고 법 없는 골짜기는 살깨인가 법으로 하지요. 우호동중에 이자고라. 그것도 범같이 생겼죠. 범이 그래도 아니 고양이가 개한테 안기려고 왕머니 범구시를 하잖아요. 우호동중에 이자고라. 범이 없는 아이고 동중을 빠뜨렸구나. 빨리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빠져. 범 없는 골짜기는 살갱이 있자. 살갱이가 범을 돼요. 연각 독각도 나와가지고 부처님 없을 때 부처님을 아주 벽집을 어? 무불처에 무불스님이라는 스님도 있죠. 무불처에 향하여 세존이라고 부처님을 하고 향 무법처 법이 또 없는 데 가서 불법이 없는 곳에 가서 설법을 해요. 향 무법처 설법이야. 남이 한 데서 할 필요 없잖아요. 남이 하는 데 가서 뭐 다시 서부살이 할 필요 없죠. 없는 데 가서도 하는 거죠. 무호동 중에 이자고 하듯이 조사들이 그 도깨 쳐가지고 저런 일도 가끔은 하지요. 시간이 거지만 다 되었으니까 약 처방이나 하고 약이나 먹어야 되지. 어디까지 했죠? 원해의 원음이 물에 진동한 것 같아서 일체 중생을 모두 다 조복하며 불신이 일체 세계에 두루 가시고 무수한 보살도 다 거기에 충만하시니 또한 충만하시니 열애는 자제하여 비교할 수 없고 짝할 수 없으사 짝할 윤자요. 일체 모든 함식을 널리 교화하시도다. 함식은 중생들입니다. 모든 중생을 널리 교화하신다.